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이렇게 정식 영상으로, 그러니까 제 서재에서 목 아래 부분만 나오는 영상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저 역시 정말 감회가 새롭고 무엇보다 그동안 반년 넘게 목 아랫부분만 나오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정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140개가 넘는 영상을 만들었지만 오늘 기분은 마치 유튜브 첫 번째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첫 번째 영상이니만큼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 오늘은 굉장히 신선하고 혁신적이면서도 유니크한 관점에 관해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대담한 접근을 한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내 각종 독립영화제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고 실제로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유명한 책 시크릿에 영향을 주었고 이 다큐멘터리 자체도 책으로 출간되었는데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What the Blip Do We Know 였고요. 책은 Blip이라는 보다 간단한 제목으로 출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 제작진 3명이 곧 책의 공저자이기도 한데요. 저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저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이 말이 정말인지 지금부터 한 단계씩 들어가면서 찾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건데요. 우리는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1.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적어보세요. 2. 큰 피아노를 여러분 발 1m 위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3. 줄을 끊습니다. 피아노를 여러분 발 위로 떨어뜨리는 거죠. 4.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적어보세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극적으로 변했을 겁니다.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건 반대인데요. 조금 전에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이 우리 마음 혹은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실험 결과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으로 2004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06년에 국내에 번역본이 출간되기도 했었죠. 에모토 박사는 처음에는 물을 놓고 베토벤에서 헤비메탈까지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고 물의 결정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음악은 분명하게 물의 모양이나 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발견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우리 인간의 의식이 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으로 넘어갔습니다. 음악은 사실 음파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음파가 물이 얼면서 만들어내는 모양인 물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일단 에모토 박사는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물병에 붙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물의 결정들 사진인데요. 사랑이나 고마워와 같은 긍정적인 것들도 있었고 너를 싫어해, 심지어는 지겨워, 죽여버릴 거야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실제로 반응했어요. 이 결과는 일반적인 과학의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메시지를 붙여놓은 물은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찌그러지고 추악한 결정을 나타냈어요. 이 물의 반응 사진은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고 많은 과학자들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그의 실험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른쪽이 긍정적인 말들을 들려주었을 때 물의 결정 사진이고요. 왼편에 있는 사진들이 명령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들려줬을 때의 결정의 모습입니다. 확연하게 다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
혹은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저자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건넵니다. 만약 생각이 물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생각들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보라 라고 말이죠. 심지어 우리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질이 우리 마음이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 혹은 생각이 물질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를 보셨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물질과 마음으로 딱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물질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건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무의미한 논쟁일 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물질과 마음은 모두 정보와 같은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자가 막 생각해낸 가설은 아니고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노벨상 수상자인 존 휠러나 물리학자인 아밋 고스와미 박사들의 견해도 이런 생각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식, 물리적 현실, 마음, 물질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이원론적 관점인데요. 그동안 양자물리학의 눈부신 발견들을 통해 이런 구시대적 이원론적 관점은 틀렸다라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하는 주장들을 제가 쉽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내가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현실이 나를 만든 것인가와 같은 질문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구시대적인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런 이원론적 관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것들이 내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미 결정되어지거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관성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이 발견한 것들을 토대로 보면 매 순간순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들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을 결국 제가 심플하게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의식이 바로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단계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으면서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한데 주류 과학의 이론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철학적인 내용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와버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의 답을 찾아가 보시죠 라고 했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갑자기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생각이 바로 현실이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생각이 곧 현실이니까 굳이 현실을 만들어낼 필요조차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저 한 문장 안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철학, 형이상학, 양자물리학, 심리학, 거기에 오래전부터 전해져온 불교와 기독교의 가르침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무거운 것들을 다 모른 척하고 제 버전으로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만들어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창작의 영역이니까 힘들잖아요.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다가 이상하게 꼬여서 결국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미래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되길 바란다고 생각하는 나는 미래 어느 시점에 이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웅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며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경험한다. 그리고 그중 하나로 결정해 간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게 바로 스마트폰이랑 패드랑 동기화되는 것처럼 바로바로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그러니까 즉시성이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1970년대에 이론 물리학자인 프레드 알렌 울프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나의 현실을 창조한다 라고요. 이 말이 딱 나오니까 우리가 흔히 히피족이라고 알고 있는 당시 뉴에이지 운동에 열광하던 젊은 세대들이 처음에 엄청나게 열광했어요.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던 이 사람들에게 정말 딱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뉴에이지 선봉자들의 환호는 멈춥니다. 실제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이 매 끼니마다 구걸하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창조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에 대해 울프 박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외부의 현실을 지금 즉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의자, 트럭, 불도저 혹은 로켓의 이륙 같은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생각하니까 만들어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 특별한 의식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을 볼 때 딱 드는 생각들이 바로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들이 즉시 현실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 실제 현실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 즉시성이 없는 건 사실 행운으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현실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결국 여러분의 의식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가 사실상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하버드대의 엘린 렌저와 레베카 레비 박사가 실시했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줍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기억력 감퇴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통 나이가 드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약해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억력 감퇴를 겪고요. 반면에 중국 문화에서는 나이 든 어르신을 존경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도 중국의 노인들이 같은 연령대의 미국 노인들에 비해 기억력 감퇴가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엔 잠깐 프랑스 얘기를 해볼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와인을 더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콜레스테롤이 많은 소스와 정제당이 듬뿍 들어간 파이를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비만도가 훨씬 낮고 노년까지 더 건강하게 살아가죠. 현재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중국의 노인들과 프랑스 사람들은 왜 미국인들과 다른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태도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저자는 이런 상황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은 태도이고 문화적인 것이라면 패러다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우주에 걸친 상황이라면 그것은 법칙이 된다고 하고요. 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체감하기에 예전에 비해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다고 정말 예전 같았으면 감히 꿈도 못 꾸던 삶을 살고 있다고 저에게 알려주신 분들만 해도 수백 분이 넘습니다. 다이엘 몬티 박사는 피 실험자들에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하는 실험을 했어요. 죄책감과 불안함을 가지고 실험에 참여한 그룹은 면역 기능에 일시적인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실험을 즐기면서 음식의 맛을 음미했던 그룹의 사람들은 오히려 면역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정확히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면역 기능 저하, 다른 한쪽은 면역 기능 향상. 이런 현실을 각자 만들어냈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도 결국 똑같습니다. 이걸 두고 한쪽은 정신분열증적인 착각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